정부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초과 이익에 대한 조합원 부담금을 기존 대비 최대 90%까지 줄여주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29일 국토부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건 지난 8월 16일 날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이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과연 이번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합리화 방안이 나오게 된 그 이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두 차례 위헌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하게 됐고, 두 번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진행하기에 이 초과입 환수에 대한 부담금이 발목을 잡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뭐 양도세나 종부세와 다르게 이 재건축 부담금은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보완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시키다 보니까 실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부과 기준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앞서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면제 금액이에요. 현재는 초과 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면제 금액을 1억 원까지, 그래서 초과 이익이 1억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기존의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현재 3천만 원 이하일 때, 초과 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 부과 기준을 보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가 1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가 20%. 즉, 이 부과 구간이 2천만 원 단위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일단 면제 금액은 1억까지. 그래서 초과액이 1억 이하일 때는 면제를 받고요. 그리고 초과액이 1억에서 1억 7천만 원일 때는 10%. 1억 7천에서 2억 4천만 원일 때는 20%. 이렇게 부과 구간도 7천만 원 단위로 확대를 시켜주겠다. 그만큼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부과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현재 이 재건축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 이익은 정비 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요. 부담금 납부 주체도 조합이다 보니까 이 초과이익 산정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자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재건축 부담금은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이 종료 시점은
준공시입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재건축의 사업 단계가 쭉 나와 있죠. 안전진단부터 정부 비용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이렇게 쭉 사업이 진행돼서 마지막에 준공이 되는데 이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준공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거기에 개발비용, 이 금액을 뺀 금액에다가 부과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재건축 부담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일인데 이 시점을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조합 설립 인가일 이 날짜로 더 미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 재건축이라는 건 사업 단계가 진행이 될 때마다 사업 단계가 하나씩 나아갈 때마다 프리미엄 붙죠. 피가 붙잖아요.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회 구성 때 이때 금액보다 조합 설립 인가 반응 이때 금액이 더 집값은 올라있겠죠? 더 비싸겠죠? 근데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결과적으로 이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뺀다는 건 추진위보다 조합 설립 인가 때가 더 금액이 많이 빠지겠죠? 많이 빼주겠죠? 더 비쌀 거니까. 많은 곳 초과액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가 될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에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급할 때그 매각 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이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금이 늘 수밖에 없죠. 이익이 느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등이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한 그 금액은 부담금 산정할 때 초과이익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준다면 뭐 공공주택 공급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금 산정할 때이 매각 대금을 초과이익에서 빼주겠다라는 게세 번째 합리화 방안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앞서 뭐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 1주택자나 아니면 장기 보유자, 오랫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세액 감면을 받는다거나 뭐 어떤 세제들을 받는다거나.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은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시켰으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네요.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어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시키니까 왜냐하면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까지 내버리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느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준공 시점에서 과거로 뒤로 돌아가서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50%까지 감면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이 준공 시점에 반드시 1세대 1주택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두개 가지고 있었다면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 아파트와 다른 집 이렇게 두개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1주택자로서 어떠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준공 시점에는 집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나머지 집을 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되지만 그 1주택자로서 보유 기간을 따질 때 6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 10년 이상은 최대 50% 감면받는 그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보유 기간만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다면 준공 시점 기준으로 최소한 6년 전에는 나머지 하나의 집을 팔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보겠죠. 그래야 보유 기간이 최소 6년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도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법이 바뀔 때 이러한 내용이 법 조문에 어떻게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와 다르게 적어진다면 그 법 조문에 따라서 별도로 해석을 해야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 본다면 실제로 1주택자로서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던 그 시간만 보유기간에 포함시키겠다.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보유기간별로 감면율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건 표로 확인해 볼 텐데요. 만약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최대 50%죠. 물론 이 조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공 시점에 반드시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요. 보유기간은 1주택자로서 가지고 있던 기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9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40%, 그러니까 9년 이상 10년 미만이겠죠. 그리고 8년 이상 9년 미만은 30%, 7년 이상 8년 미만은 20%, 6년 이상 7년 미만 가지고 있었다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아버님 세대가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종부세에서 납부 유예 제도가 있죠.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종부세를 지금 당장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 양도할 때까지 좀 미뤄지는 이런 것처럼 재건축 부담금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고령자,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이나 증여, 양도할 때까지 해당 주택의 부담금을, 재건축 초과액 부담금을 유예시켜주겠다라는 것도 개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방안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나타날까? 먼저 올해 7월 기준으로 예정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84곳인데 이 84곳에 대해서 부과 기준과 개지 시점, 이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면 38곳은 부담금이 면제가 되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32개 단지 중에서 21곳이나 면제가 되니까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곳은 11곳으로 대폭 줄게 되겠죠. 이렇게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 1천만 원 이하, 좀 소액이죠. 1천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현재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고요. 반면에 이제 1억 이상, 조금 금액이 큰 이 1억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가 되는 이 조합원의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좀 잘 나와 있죠. 이렇게 84곳에서 앞으로 부과 기준과 개시 시점이 변경되면 46곳으로 더 주는 거고요. 38곳이 면제 받는 거고, 이 지방 세대당 평균 부담금을 보니까 현재 2,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1,000만 원 이하가 현재 30곳에서 62곳, 1억 이상은 19곳에서 5곳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제 이건 단서 나와 있습니다만 예정액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실제 이제 부과되는 부담금은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개시 시점이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되면 분명 부담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이 부과 기준과 개시 시점이 변경된 이것만 적용했을 때인데, 여기에다가 앞서 그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이것까지 만약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이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더 줄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 예정액이 1억 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 기준 현실화로 7천만 원이 줄어서 3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 이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이면서 장기 보유자라면, 그래서 최대 50% 감면을 받는다면, 그러면 곧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의 다시 절반, 1,500만 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보면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인 조합원의 부담금도 줄었지만, 그 조합원 중에서 만약 1세대 1주택이면서 그 집을 1주택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부담금은 더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나타낸 표를 보니까 기존 부담금이 3천만 원일 때, 5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2억일 때, 4억일 때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1억을 기준으로 보면 부과 기준을 현실화시키면 이때 그러니까 면제 금액을 1억으로 올리고, 그리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1억에서 3천만 원을 주니까 감면율은 70%겠죠. 여기다가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6년 이상 가지고 있어서 10% 감면받는다면 2,700만 원,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서 50% 감면받는다면 1,500만 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면받는 건 73%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금액이 적으면 감면율은 더 커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은 아주 많이 줄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이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얼만큼 협치를 이루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건 좋은데, 이 법률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시행되잖아요. 아무리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야당에서 이걸 동의해 줄 거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항상 하는 말 있죠. 부자 감세.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앞서 종부세 부분도 그 14억 공제받는 거, 이것도 계속 반대했잖아요. 아마 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아마 야당에서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보면 이 좀 법이 통과돼서 조합원의 부담금도 줄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이 돼서 집이 없으신 분들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에서 얻는 초과 이익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개정안들은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얼만큼 도와줄지가 관건입니다. 여당이 야당과 잘 협치를 이뤄서 이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이 개정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